내 짐은 아직 살아있나요? 동의의 소소한 일상. 오, 됐다, 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 통일 격리 끝나는 날이에요. 우와! 저 지금 보건소 가려고요. 보건소 갔다가 사무실 가서 인사드리고 녹음해야 돼요. 오늘은 한 9고 해야 돼서 저 지금 회사에 왔습니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이거 봐요. 우리 앨범들. 어머머머머. 이거 내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없는 거예요? 가져가지? 녹음하러 왔는데 오랜만에 수민 오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오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나 아까 뭐라고 했지? 우리 곡들마다 네. 한동희 목소리가 필요한 파트들이 항상 있었는데 없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괜찮아요. 이제부터 같이 하면 되죠. 이제 또더 좋은 곡들로 채워나가면 되니까 Yeah. 화이팅! 파이팅! 오랜만에 숙소 왔습니다. 소파도 생겼어. 내 룸메이트! 이제 지금 아직 우리 둘밖에 없어. 진짜 왔어요, 동언니가 드디어. 드디어 제가 드디어. 혼자 살다가 제 맞아요. 룸메이트가 왔습니다. 살짝 어색해요. 저희 어사예요. 나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지? 외로웠어. 아니, 오자마자 막짐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있어요. 맞아요. 그치. 내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죠. 맞아, 맞아. 어우, 너무 다행이다. 가인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언니 없는 동안 방 청소도 해놓고. 누가 했어? 제가. 응? 내가 했지. 진짜? 그럼, 그럼. 그래? 방 청소도 해놓고, 언니 짐도 좀 필요 없는 것도 좀 버려놓고, 그랬죠. 잘했음. 감사합니다. 언니는 내가 그러면은 없으면 안 너 없이 안 된다. 안녕.